이전 대통령이 검찰을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현재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연일 계속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수사가 확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심 증거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중요한 증거 또 이 문서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이 있는 곳이죠. 예. 그 영포 빌딩이라고 하는 그 빌딩 지하 2층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문건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문건들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검찰이 압수한 이 청와대 문건들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져야 하는데 검찰이 보내지 않고서 불법적으로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예. 이런 이유로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예, 방금 이 변호사님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시청자들의 이해를 잠시 돕기 위해서 행정소송, 우리 일반적 소송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사인이 사인을 상대로 뭐 돈을 지급하라든지 또는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라든지 등 그러니까 사인 간의 소송을 말하는 것이고 형사소송은 검사의 기소에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 죄가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유무죄 여부와 그다음 형량을 결정하는 그런 소송 절차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통상 이제 국가나 행정청의 처분이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위법이나 또는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그 상대방이 국가나 행정청을 상대로 취소해달라는 소송 또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사, 행정 그리고 형사소송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지난달 22일 날 이 전 대통령은 서울지검과 국가기록원장을 대상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최 변호사님 예. 이 부분 자기 부작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기라 함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말이라 할 수 있는 부작위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아예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보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와 달리 법률 용어로서의 부작위는 어떠한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한 예. 것을 부작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우리 검찰이나 국가기록원장을 대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달라는 취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것인가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행정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그래서 우선 검찰에 대하여는 압수수색한 그 물건이 영장의 범위 내를 벗어나고 있고 그 부분을 대통령 기록관에 빨리 이관을 해야 되는데 왜 보유하고 있느냐 그거 이관하지 않은 것이 좀 부작위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이고요. 마찬가지로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는 검찰에 대해서 왜 문건에 대한 회수 조치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양 기관이 모두 부작위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같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어떤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법률상 의무를 하지 않을 때 일단 무응답을 하고 있을 때 이러한 위법 상태를 이제 제거하는 목적의 소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